빠방하이. 조회수 200만이 넘은 주토피아 영상 11개월 만에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축.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주토피아 플러스가 나온다는 소식도 있지. 2탄 썰도 스멀스멀 올라오지. 한번 탈탈 털어줘야 인지상정. 오늘은 주토피아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장 충격적인 것, 이 그림의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주토피아 개봉 5주년 기념 아트웍입니다. 네, 벌써 개봉한 지 5년이 넘었다는 것, 시작 전부터 소름이네요. 주토피아 충격 비하인드 마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닉과 주디 뺨치는 인기를 자랑했던 나무늘보, 애니메이터들도 만들고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봐도 너무 귀여워서 스타가 될 것을 확신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등장한 건 겨우 한 장면뿐. 제작비며 시간이며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장면에 만족했다고 하죠. 속도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심각하게 느리다 보니 계속 프레임이 엇나가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한 장면이 영화 속 최고 개그 포인트, 컵에 있는 이 문구 참 듬직하지 않나요? 덕분에 1초가 급하던 그 시간 듬직하게 반나절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남 얘기니까 웃기지 PTSD 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무늘보가 있던 이곳은 DMV, 포유류 차량국, 즉 미국 자동차국을 패러디한 곳입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일처리가 늦기로 악명 높죠. 들어가면 1시간 대기는 기본. 고객이 있든 말든 자기들끼리 농담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그냥 가버린다고. 이게 그 처참한 현장의 모습. 가보면 민원인들 욕설에 공무원들 기싸움에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하네요. 할로윈 때 DMV 공무원이 플래시 가면 쓰고 일하는 사진이 SNS에서 난리 나기도 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평상시 이렇게 느린데 출근은 어떻게 하지? 네, 그냥 못합니다. 열차 문 닫히기 전에 못 내린다고. 그렇다고 놀 때도 느리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클럽에 춤도 추러 다니고 할 건 다 합니다. 막판에 185km로 달리던 폭주족이 플래시였으니까요. 여기서 깨알 개그 포인트는 번호판 넘버가 패스트 애니멀, 과거 역시 화려합니다. 닉과는 동창이어서 아직까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둘이 같은 육상부 소속이었다는 거. 결론은 일할 때 만 느린 걸로. 현실 고증 제대로네요. 디즈니의 깨알 포인트는 캐릭터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무늘보의 이름은 플래시고요. 아무까의 따쥐는 미스터 빅.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흑막은 던 벨웨더. 이건 뜻이 뭐냐고요? 던 벨웨더는 직역하면 새벽에 방울 달린 양, 즉 새벽에 양들을 이끄는 길잡이 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목동들이 길잡이 양에게 방울을 달던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길잡이 양이 방울을 달고 앞장서면 나머지 양들이 따라갔다고 하죠. 물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모두 도살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게 길잡이 양입니다. 베레더가 주토피아를 암흑으로 끌고 가려 했던 복선으로 볼 수 있죠. 착한 줄 알았는데 흑막이었던 빌런? 이제는 흔해진 클리셰인데요. 벨웨더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양은 온순함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한 양이 오죽하면 흑화됐을까는 극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양이 순하다고요? 얘네는 안 그래 보이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주토피아 속 양들은 대부분 덩치가 크고 험악합니다. 벨웨더가 유독 작은 이유, 여기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벨웨더는 출생 당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 심하게 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 이후 벨웨더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능력을 키웁니다. 결국 21살이란 젊은 나이에 시장의 비서가 되는데요. 실제 사회는 녹록지 않았죠. 시장에겐 계속 똥배웨더라고 무시당하는 건 기본. 이리저리 발에 치이는 것도 일상다반사. 젊은 나이에 부시장은 됐지만 피식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마스코트, 즉 도구에 불과했죠. 집무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창고에 처박혀서 모든 일거리를 넘겨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한 게 쌓여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옹호할 순 없습니다. 그냥 베레더가 악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 마지막에 주디에게 하는 것 보면 진짜 인성이 보이죠. 그전부터도 복선은 있습니다. 이 많은 옷들 모두 양털로 만들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양들이 양모 때문에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소름이네요. 주토피아가 뜻하는 건 작은 미국, 사람만 동물로 바뀌었지. 브랜드 패러디 포함 미국이 대놓고 그려져 있죠. 물론 실제 사회와 같이 편견과 차별도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원하는 핵불닭 맛이죠. 원하는 베레더의 모략이 성공한 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피식자는 10%의 포식자를 적으로 규정. 모두 전자목걸이를 채워서 통제하죠. 이 목걸이는 포식자가 조금이라도 흥분하면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문제는 기뻐할 때
때도 구분 없이 전기 충격을 간다는 것. 이 때문에 포식자는 화낼 수도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잃어버린 채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고 있죠. 줄거리도 불법 놀이공원 와일드타임스를 운영하던 닉이 부장경찰 주대에게 쫓기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정은 무려 개봉 1년 전까지 유지됐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엎어버리고 지금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그때 수많은 장면이 삭제되죠. 삭제판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길들이기 파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포식자 부모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전자목걸이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목걸이를 채워주는 파티를 길들이기 파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길들이기 파티. 이 아이는 들뜬 마음으로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전자목걸이. 이게 뭔지 모르는 아이는 목에 차고 신나는데요. 즐거운 순간도 잠시, 곧바로 아이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죠. 깜짝 놀란 아이는 울면서 아빠에게 안기고 아빠는 슬퍼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길들이기 파티란 포식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온순하게 길들이는 파티인 셈. 와우! 물론 이 스토리도 심오하고 재밌는데요. 이대로 나왔으면 속편은 꿈도 못 꿨겠네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 12개의 특성 있는 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이죠. 사막지형의 사하라 광장,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툰드라 타운,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우림 지역, 중앙에 위치한 도심 다운타운, 작은 쥐들이 사는 리틀 로덴티아, 이외에도 영화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양들만 사는 도시인 매들랜드, 아웃백 아이슬랜드, 동굴의 도시, 운하 등의 지역이 있는데요. 각 지역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인공도시입니다. 때문에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나무에서 인공비를 뿌리고 사하라 광장에서는 거대한 기후벽으로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죠. 바로 맞닿아 있는 툰드라 타운은 거대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초고도 문명으로 발달한 주토피아. 딱 봤을 땐 완벽한 도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땐 무서운 도시이죠. 그건 주토피아가 철저히 일부 포유류만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 작품에는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던 동물들이 지능이 발달해서 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 다만 실제처럼 인간만 사회화된 게 아닌 대부분의 포유류가 사회화된 건데요. 지능이 발달하지 하는 종들과는 포식자, 피식자의 철저한 계급을 보여줍니다. 주토피아의 영장류는 물론 새,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도 보이지 않는 게 그 이유이죠. 이는 식당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인 포유류를 먹는 것을 포기한 대신 참치 타르트, 물고기 너겟 등의 생선, 귀뚜라미 스낵, 벌레 버거 등의 곤충을 먹는데요. 포유류 안에서 포식자, 피식자를 나누기 전에 주토피아 자체가 거대한 포식자들의 도시인 셈이죠. 여기서 제작진이 대단한 점. 주토피아는 나라도 아닌 큰 규모의 도시일 뿐입니다. 이외의 지역에 다른 종들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주토피아 플러스, 그리고 속편에서는 세계관이 어떻게 확장될지 궁금해지네요. 주디가 경찰서에서 박대당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주디의 고향은 버니버로우. 주로 토끼가 거주하는 시골 마을로 약 3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권 없이 열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한나라임에는 틀림없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토피아가 민주주의라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에서의 표는 생명이고 인구는 권력입니다. 시장이 90%나 되는 피식자의 표를 얻기 위해 부시장으로 베레더를 세운 게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버니버로우의 인구는 무려 8,143만. 어쩌면 주토피아 인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적극 공략해야 하는 표밭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주디 역시 수많은 토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마스코트인 거죠. 그래서 수료식도 요란하게 하고 기자들을 불러 대서특필하고 주디를 시장의 특별 권한으로 다운타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복과 자동차, 기타 도구들 모두 주디를 위해 특별 제작됐다는 거 아셨나요? 주디같이 작은 동물이 경찰이 된 건 최초이기 때문에 주디가 들어오기 전에 모두 맞춤 제작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낙하산에 특별 대우까지 받은 주디.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알이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신경 쓰는 핵심 인물이니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비교적 안전한 교통단속 업무에 배치한 거죠. 주디가 잘린 이유도 계속 하극상하면서 멋대로 수사해서이지 차별 대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이와 별개로 주디네도 엄청난 재력가로 추측되는데요. 형제자매가 무려 275마리. 자식이 한 명이어도 양육이 힘든데 275명을 무리 없이 키우고 있죠. 거기에 어렸을 적 원수였던 기디언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얘가 만드는 빵들이 다 주디네 농장과 제휴해서 만들었다는 것. 그냥 평범한 토끼인 줄 알았는데 갓생을 살고 있었네요.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주토피아 썰들. 디즈니 픽사 영화들은 워낙 현실감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서 해석하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주토피아 속편에서는 냥이랑 댕댕이들도 나오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토이스토리 속 실제 장난감의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튜브?